아, 일단 그리고 제가 그 저희 실장님이 그 실수를 한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떤 우리 거예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DJ 뽀요누기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장르만 음악 컨텐츠인데요. 말 그대로 장르별로 우리 이제 유명한 BJ분들, 잘하시는 BJ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컨텐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아이고. 아니 아니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시면 아 키가 크시군요. 어,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셨으니까 한번 한 분씩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금 연주자 대금 퀸 소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 우리 소울님. 네, 좋습니다. 네, 저는 가야금이랑 판소리 들려드리고 있는 국악 BJ 줄든영입니다. 아이고. 아, 네, 저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해금 연주를 들려드리고 있는 양금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또 양금이님. 아, 일단 그리고 제가 그 네. 저희 실장님이 그 실수를 한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떤 우리 소울님한테 기억은 네. 못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네. 저희가 이제 실장님이 입원에 생겼거든요. 저희 이제 실장님이 일하신 지가 두 달 정도 되셨는데 첫 달에 갑자기 그 소울이님 방송에 가가지고 제가 지금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양금인 거죠? 이미 기호에 구독 감사합니다. 어떤 걸 잘하시는지 한번 좀 봐도 될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채팅창에서! 기억이 안 나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약간 그런 약간 텍스트니까 아, 기억난다. 아, 기억나세요? 우리 나 아련님께서 그 실수를 했어.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해명과 사과의 제가 자리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실장님 들어와 주세요.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니, 얼굴이 안 나.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는 바야흐로 한 달 전 7월 1일 17시경. 아, 예. 월초였어. 그때 월초였어, 더 중요한 거. 1일날 이제 제가 현욱이하고 방송을 이제 방송 일을 딱 처음 시작하는데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현욱이랑 이제 15년 친구다 보니까 네. 얘에 대해서 1도 몰라요. 그냥 7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아, 얘가 아직 자리도 못 잡았고 불쌍한 친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 왔는데 야 현욱아 막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뜨내기다. 아무것도 이제 못하고 이제 힘들어서 이제 같이 일하자고 이제 제의를 저한테 한뜨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그래 내가 열심히 해줄게 내가 불태워줄게 이런 열정으로 이제 네. 그때 이제 그 하루에 5시간 동안 거의 한 40명 되는 이제 그 DJ분들을 모니터링을 했어요. 오 대박. 집에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열정이 네. 근데 이제 소울님한테 가가지고 자 이거 너무 좋겠다 국악적으로 하면 이거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말실수를 했죠. 어디 한번 해봐. 네 그런 느낌이야. 아이고 뽀실장님 감사합니다. 100점.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근데 내가 그 장면을 본 거야. 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면 내가 본 거야. 채팅을 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컨텐츠를 제작 중인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잘하시는 거 한 번만 들으면 그래서 급하게 들어오셨구나. 네. 그래서 내가 너 제정신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그랬더니 더 중요한 건 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소울님이랑 이제 하게 돼서 이건 꼭 정말 죄송하다. 아, 너무 착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의체는 정말 착한가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면은 다녀오시면 네, 다녀오죠. 의체 제가 저도 키가 작은데 이게 잘리니까 네. 너무 기분 좋네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첫 곡으로 우리 또 소울이님의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익연리 한번 네.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제 그 우리 또 양금이님. 근데 왜 닉네임이 양금인가요? 아,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럼 지금도 고양이를 좋아하는 해금하는. 아, 그래? 아. 그때 강아지 키우시죠? 어, 그니까. 근데 원금이 하면 좀 이상한데. 이건 이제 해금. 엄마 그냥 이렇게 그냥 해도 그냥 장난 아니네. 아, 저는 호랑수 얼가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와. 와. 아니 이건 대체 음을 어떻게 내는 거야? 감이요. 어? 감. 보면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저 진짜 너무 존경스럽다. 제가 지금 기타를 배운 지가 2년인데 아직도 지금 거의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노래를 한번 또? 저는 자갸를 한번 해볼까. 송이 꽃처럼 지보야 정건달아 구름 속에 잠긴 그녀 위영청 밝은 달아 나도 함께 비춰주어 원곡을 들어봤는데 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소름이 세 분 다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와 오늘 하긴 내가 오늘 힐링을 받네. 너무 고맙다 진짜. 뭐 진짜 듣다가 순간 딴 데 있는 줄 알았어 그냥. 방송을 안 하고 있어서 순간에 15이야 하는데 그 달이 참 그니까 와 명절 느낌이네요 오늘 진짜 덕분에 운명이라고 하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